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2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과목에 소방 언론의 문제 1번 보시면 요 가압식 분말 소화기에 가압용가스의 그 역할로서 맞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 가압식 소화기는 지금 안 나와요. 전부 다 축압식만 나오죠. 그래서 이 가압식은 이 소화기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본배가 따로 있고, 여기에 분말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데, 요 가압용 가스가 우리가 그 여기 레버를 갖다가 움켜쥐면 이 안에 있는 용기가 깨져가지고 질소가 요 분말 약재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분말 소화 약재의 혼합도 시키고 방출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여기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압식 소화기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은 다이 축압식이에요. 즉, 용기 안에 이게 이제 사이폰관이 있죠. 이 안에 분말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질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축압식은 소화기 내부에다가 이 분말 약재하고 이 압축 질소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시압력계가 지시를 하는데, 여기는 녹색이죠. 이쪽은 노란색. 이쪽은 적색이에요. 그래서 이 바늘이 이 녹색을 지시하면 정상이고, 노란색을 지시하면 충압 불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적색이 되면 과압이에요. 그래서 이 지시압력계가 녹색을 지시하면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사용가스는 대부분 다 질소죠. 자, 문제 2번. 자, 피난 계획 중에서 요 풀프루프 원칙. 자, 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사람이 어리석은, 즉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지능이. 이 원칙에 대한 설명. 자, 한 가지 고장이 나면 다른 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요게 페일세이프죠? 즉, 어느 한 방법이 고장이 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거. 두 방향 피난 동선. 이것도 페일세이프죠? 자, 피난 수단을 이동식으로는 안 하죠. 원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틀린 거죠. 자,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이 원시적 방법, 이게 바로 풀프루프 방법이죠. 풀프루프 원칙. 해서 4번이 여기서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풀프루프라는 것은 화재 시 사람의 그 심리 상태는 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인간의 행동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고려해서 원시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배려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은 요 유도 표시나 유도등이 문자보다는 뭐예요? 색, 녹색이나 아니면 형태,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피난 방향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은행에 가면은 반대죠. 은행은 그 도난방지 때문에 문을 밀면 안 열려요. 안으로 땡겨야 열리죠. 요건 좀 은행은 좀 특수한 거죠. 그다음에 요 페일세이프는 페일이라는 건 뭐예요? 실패라는 거죠. 실패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 고장 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배려한 대책인데요. 두 방향 피난 통로 확보, 그다음에 예비 전원 확보. 즉,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면 예비 전원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요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원론은 여러분이 2차 시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암기보다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3번. 자, 수분과 접촉하면은 위험하다. 금수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유나 유동 파라핀이나 이런 데 보호액 속에다 보관하는 거. 즉,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거. 요 칼륨하고 요 나트륨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물 속에 보관하는 거. 황린하고 이항화탄소 CS2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칼륨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 황린 물속에 보관하는 거, 칼륨 나트륨 그러면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거, 이항화탄소 물속에 보관하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다음 4번 가죠. 자, 불꽃 색상 온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불꽃 색 온도. 자, 가장 낮은 온도가 담암적색 500도, 그 다음에 이 황색이 약 900도, 그 휘백색이 150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거, 휘백색인데,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죠. 오래 방치하면은 습기나 고온 등에 의해서 열분해가 일어나고, 분해열이 축적이 되면 자연발화의 위험성,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오류현물이라고 그랬죠? 자, 셀룰로이드, 이게 오류현물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질산나트륨, NaNO3, 이거 몇 류예요? 예, 질산염류, 1류예요. 가만강산 칼륨, 1류예요. 이게 KMnO4죠. 과염소산, HClO4, 요건 육류죠, 육류. 그래서 여러분이 저같이, 저는 뭐 위험물 기능장 같은 거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저절로 저는 또 암기하고, 또 화학공장에서 제가 한 20몇 년을 있다 보니까, 저는 저절로 이거 다 암기하게 돼 있어요. 많이 또이 위험물질을 많이 봤고, 또 접촉을 했고, 취급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물질이 화학식하고, 뭐, 성상, 그 물질의 위험성, 이런 건 전부 그냥 머리에 저절로 암기가 돼 있어요. 오래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위험물이 암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론이 제가 보면 위험물이 한3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나, 아니면 위험물 산업기사, 뭐 위험물 기능장, 이런 위험물 쪽을 공부하신 분들은 원론을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큰 거. 그래서 이 ODP라고 우리가 이걸 오존 파괴 지수라고 하는데, O가 오존이에요. D가 디플리션, 4가 포텐셜이죠.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해가지고 오존 파괴 지수인데 요거 기준 물질이 CFC11인데요. 요게 화학식이 CFC13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을 기준 물질인 CFC11 요건 상품명이에요. 미국의 화학회사 큰 회사 있죠. 듀퐁사. 듀퐁 가장 큰 회사예요. 미국에서. 거기에서 만든 화학 상품명이에요. 요놈 1kg이 파괴하는 오존양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그 하론소화약제 중에서 독성이 가장 작고 소화력이 가장 우수한 게 1301이죠. 근데 여기 또 반대로 오존 파괴 지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하론약제는 전부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정소화 약제만 사용하고요. 하론 뭐 1301, 2402, 1111, 1011 이거는 다 현재 생산 금지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계속 나와요. 사실은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ODP, 오존 파괴 지수 가장 큰 놈은 1301. 하루는 요 1301은요, 소화약제 중에서 요 독성이 가장 적고 소화력은 가장 우수하죠. 대신 오존 파괴지수가 가장 높고, 이거 가격 굉장히 비싸요. 지금 품귀현상이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만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동났죠, 이제. 상온에서 요 기체 상태라는 거. 요 112라고 1301 이러면 상온에서 기체 다음 7번 가죠. 자, 유류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분말소화약제하고 병용 겸용이라는 거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수성막포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분말약제하고 수성막포하고 같이 방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수성막포의 그 소화약제의 그 특징은요, 포소화약제 중에서 소화력이 가장 우수해요. 근데 미국에 요 AFFF라는 회사가 있는, AFFF라고 불리는데, 요게 아쿠아스 필름 포밍 폼의 약제예요. 미국의 그 3M이라는 회사 유명하죠. 우리 디스켓 옛날에 그 플로피 디스크 많이 만들고 또 그 정전기 방지되는 그 비닐 같은 거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죠. 여기서 만드는 건데 일명 라이트 워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분말 소화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 8번 가죠. 자,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로, 불에 타는 물질로 볼 수 없는 거. 탄소, 가연물 맞죠? 질소. 이건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연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소화약제로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네요. 당연히 1번이 답이고요. 아르곤, 이거 불연성이죠. 불활성 기체. CO2도 불연성이죠. 여기선 탄소가 바로 가연성이네요. 다음 9번 가죠. 자,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를 구분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 증발 연소. 고체 중에 뭐가 있어요? 황이나 아니면 나프탈렌, 파라핀, 뭐 왁스 이런 것이 고체죠.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에요. 자, 분해 연소. 자, 분해 연소하는 그 물질은 석탄이나 아니면 목재, 종이, 플라스틱이 다 고체죠. 자, 표면 연소. 이건 코크스나 숯이나 아니면 목탄, 뭐 금속분 다 고체죠. 예혼합 연소는 미리 연소시키기 전에 공기하고 기체하고 섞어서 연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혼합 연소는 요거는 기체의 연소 형태죠.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리고 또 이 기체는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확산 연소라고도 해요. 즉 기체는 누출이 되면 빨리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걸 확산 연소라고도 한다는 거. 다음 10번 가죠. 화재 시 연소물에 대한 요 공기 공급을 차단한다. 이건 당연히 질식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소화 원리, 냉각 소화. 대부분 물로 냉각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는요, 기화열이 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 질식 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21%에서 대기 중에 그 산소 농도가 21%인데 이걸 15% 이하로 낮추면 소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적 소화죠. 이건 할론 소화약제하고 청정 소화약제예요.
그다음에 요 제거소와 시험에 잘 나와요. 제거소와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은 여기 산불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럼 이 정도 뭐예요? 벌목으로 해버리죠. 즉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그럼 여기만 타고 마는 거죠. 이게 제거소화예요. 화학 반응기 화재. 여기 반응기인데 여기 연료 공급 밸브 있겠죠.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요 밸브를 잠궈버리면 여기만 타고 말죠. 유전화재. 촛불로 촛불도 우리 입김으로 불어서 화염을 제거하는 거죠. 유전화재도 마찬가지예요. 화염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소화할 수 있고 피복소화는 가연물 주위의 공기를 차단시키는 일종의 질식소화예요. 자, 희석소화는 농도를 낮추는 거죠. 즉 알코올 같은 거 농도가 40% 이하가 되면 안 타요. 그다음에 요 유화소화, 에멀전 소화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기름에 연소시에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해서 기름을 이렇게 그 물방울이 감싸는 거, 유막을 형성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유화소화. 그다음에 11번. 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산화프로필렌. 이거 특수인화물이에요. 이항화탄소. 이것도 특수인화물. 아세틸렌, C2H2. 이건 기체죠. 우연물은 아니죠. 디에틸에테로. 이거 특수인화물이에요. 3번은 일단 아니죠. 기체니까. 인화점 가장 낮은 놈은 요 디에틸에텔이에요. 디는 화학적인 용어로서 두 개예요. 하나는 모노 디, 두 개, 트리 세 개, 테트라 네 개 이런 순으로 나가죠. 에틸은 C2H5예요. 에텔은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 어떤 기. 디에틸에테르는 C2H5, 요게 두 개라는 거예요.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거죠. 요게 디에틸에테르인데, 인화점이 마이너스 45도예요. 우리 우연물 중에서는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요 4번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2번 가죠. 자, 화재 시 CO2 갖다 사용해서 질식 소화할 때 산소의 농도를 14%까지 낮추려면 CO2는 몇 프로가 돼야 되냐 그 얘기죠.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CO2 퍼센트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14% 갖다 대입을 하면 산소 농도는 33.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1번 공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 다음 13번. 독성이 매우 강한 가스인데요. 요 석유 제품이나 아니면 유지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 요게 뭐예요? 황화? 황화수소가 아니고 예, 아크로레인이죠. 아크로레인. 3번이 바로 답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연소시 발생하는 각종 가스인데요. 일산화탄소는 인명피해가 가장 크고요.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이 되면 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CO가 결합이 되니까 산소 운반을 방해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산소가 운반이 안 되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요 피 속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 방해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연소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체가 CO2죠. 그 다음에 요 아황산가스는 황함유물질. 그 다음에 H2S는요. 어디가 중요하냐. 이게 그 달걀 썩는 냄새. 요놈이 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H2S 황화수소. 그 다음에 아크로레인. 요놈이 석유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포스겐 가스. 요놈은
생성되는 그 독성 기체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거, 포스겐. 옛날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 학살할 때 쓴 기체가 바로 이 포스겐이에요. 독성 기체. 유대인들 그 목욕탕에 다 집어넣어 놓고 목욕시켜 준다고 해 놓고 그 지붕에서 이 포스겐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그 가스에 질식사해서 죽게 만든 거죠. 14번 가죠. 자, 물과 반응해서 요 가연성 기체인 요 아세틸렌 C2H2 가스를 발생시키는 거. 자, 1번에 요 칼슘은 CA예요. 그래서 CA는 물하고 반응하면 CaOH2 수산화 칼슘만 나와요. 그래서 기체 안 나와요. 뭐 나중에 뭐 반응식을 맞춰야 되겠죠. 자, 아세톤 CH3, COCH3. 요건 사류예요. 사류는 다 인화성 액체죠. 자, 다음에 마그네슘. 요놈은 수소 기체 나오죠. 자, 금속은 물하고 만나면 대부분 요 수소 기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수소 기체 나와요. 그다음에 요 탄화칼슘 CaC2죠. 요 놈이 요 C2하고 H2O의 H2하고 만나서 저 수소 기체가 나오죠.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요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할 경우에 요 아세틸렌 기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거 화학식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탄화칼슘은 물하고 만나면 아세틸렌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세틸렌 폭발 범위 2.5에서 81%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15번 가죠. 자, 100도씨를 기준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기화할 경우에 체적이 한 1700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체적이 늘어날 경우에 그 기대되는 소화 효과, 이건 질식소화죠. 당연히 체적이 팽창이 되면 당연히 산소 농도가 줄어버리니까 15% 이하로 낮추어서 질식소화하는 거죠. 소화 원리는 여러분이 한번 그 앞에서 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6번은 프로판 C3H8이죠. 요놈이 44g을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시키면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C3H8이죠. 요놈이 산소하고 반응하면 완전 연소가 되면요, CHO로 구성된 거는 완전 연소가 되면 CO2하고 물만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CH로 구성되어 있죠. 산소하고 만났으니까 CO2하고 뭐가 나와요? 물만 나온다는 거죠. 자, 반응식 완성시켜야 되겠죠. 반응식 완성시키는 거는요, 우선 탄소부터 맞춰줘요. 자, 탄소가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탄소가 3개가 되려면 3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죠. 수소가 여기 8개니까 여기 4 들어가야 수소가 8개 되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산소는 생성 후의 물질을 가지고 전을 맞춰주는 거죠. 여기 산소가 6개, 여기 산소 4개, 총 10개죠. 그럼 여기 5 들어가면 산소가 1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이 12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이 16.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요게 분자량이 36에 8이니까 요게 44죠. 요놈이 연소하려면 5몰이 필요한 거죠. 5몰에
산소. 1몰은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예요? 22.4리터예요. 그래서 이 5몰이라는 것은 부피로 하면 5 곱하기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44g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공기의 부피예요. 이 공기의 부피, 지금 이건 뭐예요? 산소. 산소가 100%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예요? 21%죠. 근데 여기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로 구성되어 있대, 산소가. 그래서 공기의 부피는 5 곱하기 22.4리터를 0.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공기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560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17번은 청정소화약제인 HCFC124의 화학식.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죠? 이거 암기하느니 차라리 구조원리 하나라도 더 풀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 답을 여러분이 그 암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HCFC124는요, CHCCL, FCF3에서 3번이 바로 요 답이죠. 그래서 17번은 문제하고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대신 여러분이 요 불연성, 불활성 기체, 요건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18번은 요 벤젠을 물어본 거죠. 벤젠. 벤젠은 C가 6개고 H가 6개예요. 사류에. 인화성 액체죠. 자, 방향적 화합물 맞아요. 즉 방향이라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적색 액체라고, 이게 틀린 거예요. 무색 액체예요. 이번에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 발생한다. 벤젠은 고체가 아니고 액체예요. 인화점이 14도다. 인화점은 11도예요. 화재 시 CO2는 사용 불가며 주수에 의한 소화 효과가 효과적이다. 주수에 의한 소화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고체 상태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벤젠을 아주 낮은 온도로 낮추면 고체가 되겠죠. 이때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2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약간 문제가 약간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 벤젠은 사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건데 C가 6개하고 H가 6개로 구성된 그런 그 물질이죠. 다음 19번 분말 소화약제에 되는 그 1종 제1인산 암모늄 열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거. 제1인산 암모늄이 NH4, H2, PO4죠. 이게 열분해가 되면요 암모니아 기체 나오고요 HPO3 메타인산 나오고 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요 메타인산이 그게 방진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숯불 형태로 연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생성되지 않는 거, CO2는 안 나와요. 여기 탄소, 여기 보면 탄소 없죠. 그렇기 때문에 CO2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분말약제 열분에 1종에서 요 3종까지는 꼭 여러분이 정리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다음 20번 가죠.
자, PVC가 연소할 때 생성되는 유독성 가스를 물어본 거예요. PVC는 뭐예요? 이게 포리, 비닐, 클로라이드죠. 그래서 요놈은 탄소 두 개하고요. 여기에 에치가 두 개, 여기 에치 하나, 여기 염소 하나. 요게 계속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거에 바로 PVC예요. 그래서 자극성 유동기체는 여기 CL이 있죠? 염소. 요놈이 연소가 되면 여기서 HC에 염화수소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아황산가스는 SO2죠. 여기 보시면 S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질소가스 N2. N2에 나올 수 없죠. 질소가 없는데. 암모니아 NH3죠. 마찬가지로 질소 없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것은 HCl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